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오랜만에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. 집안에 상을 당해서 이제서 나왔습니다. 또 좋은 호피 있으면 많이 많이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또 화산 약초가 멋있는 호피를 또 한 점 이렇게 했네요. 호피가 황금 호피 비슷하네요. 멋있게 잘 나왔죠. 보고 와서 쟤는 못 들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한답니다. 호피는 안 좋지만은 또 한 점을 했답니다. 제가 또 안 좋았다나 이렇게 두 점을 했답니다. 이렇게 또 사진 찍고 다 또 놔두고 간답니다. 호피도 그렇게 썩 좋기는 않지만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보세요. 사이즈가 커갖고 제가 무거우니까 잘 못 드니까 이해해 주세요. 화산 낙초가 금방 또 한 점 했는데요. 이 호피는 사이즈가 크네요. 이것도 잘 나왔죠. 이 공사 현장에서 또 안 지났다나 이렇게 한 점을 또 했답니다. 여 개업이 단지에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. 근데 호피는 아주 귀해요.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몇 점 했습니다. 호피를 한 점 발견했습니다. 사이즈는 크죠? 아주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도 크고 괜찮았네요.
화단 낙투가 못하면 갖고 좋은 호수를 또 이렇게 한 점 해왔네요. 좋은 놈을 했구만. 멋있네. 좋은 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또 제가 보여드린답니다. 그리고 잔디밭에 이렇게 댕기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한 점도 보인답니다. 이 호피도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께서 볼만하지요. 우리 고수님이 제 사진 찍으러 놨었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풀밭에가 한 점 또 있네요. 고수님 감사합니다. 이거 멋있는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 호피는 조그마해도 무늬가 참 예쁘게 나왔죠. 이거는 좀 쓸만한 호피 같아요. 이 호피도 그냥 그저 그렸네요.